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세교를 바꿀 파라곤, 중심에 더한 자부심. 오늘 소개할 곳은 오산세교 파라곤입니다. 단지 브랜드 앞에 세교가 붙어 있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통팔달의 중심지 오산의 새로운 신도시, 바로 오산세교 2지구입니다. 이곳 오산세교 파라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되는데요. 청약은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4일입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후보지 중 하나로 세교 3지구를 발표했었죠. 이곳 세교지구는 화성과 용인, 평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5km 이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와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도 양호한 곳입니다. 향후 세교 일대는 연구개발 R&D 반도체 산업의 배후 핵심 도시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산세교 3지구와 바로 인접한 세교 2지구 오산세교 파라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산세교 2지구 핫한 입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오산세교 2지구는 오산시 월동과 금암, 가장, 가수동 일대에 연면적 280만 7천 제곱미터, 수용인구 1만 8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조성되는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오산세교 1지구 323만 5천 제곱미터와 동탄 신도시, 남쪽으로는 고덕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특히 오산세교 2지구는 물향기 수목원과 필봉산 등 우수한 자연경관 요소가 지구 안에 두루 갖춰져 있어 수도권 중남부의 전원형 최첨단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인근에는 가장산단과 화성 정남산단, 동탄 일반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대지 위치 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골동 세교 2지구 A3블럭,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3개동, 총 세대수는 1068가구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8제곱미터, 84제곱미터 A타입, 84제곱미터 B타입 등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설계는 채광 1조권이 우수한 남향 위주의 판상형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GX룸, 골프 연습장과 탁구장, 키즈클럽,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의 인프라 환경도 살펴볼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과 오산역 급행 이용이 가능한데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1호선 등으로 광역 이동도 수월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신호선과 오산에서 동탄, 기흥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동탄 트램, 오산 용인고속도로 등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교통뿐 아니라 교육과 생활 인프라 또한 놓칠 수 없겠죠?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예정 부지가 조성돼 향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세교 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상업지내 학원가도 형성될 전망인데요. 일반 상업지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오산시의 도심도 차량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프라인 대형마트와 극장, 대형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산세교 파라곤 84A타입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현관부터 정말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천장을 먼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현관에서부터 우물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오산세교 파라곤이 단연코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이미 집이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엄청난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발장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천장까지 신발장이 끝까지 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 칸의 신발장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붙박이장 같은 것도
열어보면 신발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붙박이장도 열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현관 벽 쪽의 전체가 모두 신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1, 2인 가구, 3인 가구 당연하고요. 5인 가구까지도 신발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 정말 많은 양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하단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곳에다 넣어둘 수 있게 하단부가 띄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나가기 전에 용모 체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현관의 전신 거울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관부터 이미 다른 곳들과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공용욕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욕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욕실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욕실장도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산세계 파라곤 타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곳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2번 방, 3번 방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현재 이곳은 2번 방이고요. 3번 방은 주방 쪽에 알파룸처럼 붙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공용욕실 맞은편에 2번 방으로 이동했고요. 창문 쪽 보시겠어요? 보통은 창문 크기가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산세교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쪽 벽 전체가 창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방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방일 뿐인데 이미 창이 너무나 넓게 잘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채광이나 환기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붙박이장도 굉장히 넓고 세련되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붙박이장 안쪽을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자녀 옷들 수납할 수 있게 위아래로 아주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폭도 굉장히 깊어서 침구 수납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붙박이장이 하나, 두 개,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이 파우더룸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그냥 옷장은 필요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에어컨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이곳은 자녀방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3번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따라오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알파룸인가 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방의 크기가 넓어서 네, 살펴보니 3번 방에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좀 장성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프라이버시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에어컨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 3번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바닥 끝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큰 창문을 이곳에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녀 많으신 분들은 자녀방 혹은 서재나 다른 기타 취미방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방과 3번 방 둘러보셨고요. 거실로 나가볼게요. 네, 84 타입임에도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네, 이쪽 거실의 창을 한번 보실까요? 2번 방, 3번 방을 붙여놓지 않고 2번 방만 존재했기 때문에 거실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정도가 원래는 거실이어야 되는데 네, 3번 방이 기존 알파룸 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곳에도 이렇게 창문을 추가로 설치해 놓았고요. 거실이 그래서 40평대에서 50평대 수준의 넓이로 아주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거실이 넓은 것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고요. 네, 천장을 보시면 이곳에도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를 해 놓아서 보다 공간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천장의 에어컨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큰 거실의 창도 잘 나 있고 이 거실 쪽 창과 주방 쪽 창 맞통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쪽 거실 조금 넓어 보이는 확장 거실 부분 이쪽의 창도 맞은편 알파룸이었던 저 3번 방과 맞통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방의 환기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앞쪽을 보시면요. 아주 고급스러운 아트월도 역시나 빼놓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에 온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닥은 광폭의 강마루로 현재 설계를 해 놓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도 제가 정말 설명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거의 8인용에 가까운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공간적으로 넓죠? 네,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방, 3번방이 붙어있지 않고 분리가 됨으로써 보다 거실과 주방이 넓어졌다라는 효과를 얻으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D자형 구조를 현재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D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은 싱크 수전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 주방 상판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주방의 창도 넓게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설거지 하시면서 바깥 구경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만드셨을 때에도 환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냉장고장이 이쪽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장 위치를 궁금해 하실 텐데 다용도실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 다시 좀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워낙 주방이 넓어서 제가 한참 걸어서 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홈바를 장식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술이라던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싫어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네, 이곳에다 놔두시고 세련되게 홈바로 좀 여유있게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3번 방으로 빠지기 전에 이곳에 복도의 팬트리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소용품이나 혹은 상온에 놔둬도 되는 식품들 이곳에다 토스트기 등등 편리하게 두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지 않나요? 네, 이곳은 다용도실과 대피 공간이 이어져 있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김치 냉장고와 세탁기 혹은 건조기 위에 올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난 공간까지 합쳐지면 공간이 꽤 넓어서요. 뭐 이곳에다가 분리수거함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창문까지 아주 넓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안방으로 오셨습니다. 약간 블루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던하게 꾸며 놓았는데요. 일단 안방의 가장 바깥쪽을 보시면 넓은 창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좁지 않고 바닥까지 거의 끝까지 네, 이렇게 창이 넓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채광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오산의 풍경까지도 감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에어컨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자는 침대 놓고도 넉넉한 여유 공간들 충분히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의 안방이 또 넓어 보이는 점이 중문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드레스룸과 좀 파우더룸이 확장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이렇게 퍼져 있어서 조금 더 집이 넓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납 공간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옷과 뭐 가방, 캐리어 등등 용품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앞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네, 이렇게 파우더룸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화장대 사실 필요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부부욕실 가볼게요. 네, 이곳은 부부욕실이고요. 공용욕실과는 다르게 샤워부스 보실 수가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실용품 보관할 수 있는 욕실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84A타입 둘러보셨습니다. 오산세교 파라곤 68타입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으로 들어오셨고요. 68타입인데 현관부터 넓어 보이네. 네, 비결은 바로 천장에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천장이 우무령, 현관에 있는 천장이 우무령인 곳은 정말 거의 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나 좀 현관부터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곳이 특별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현관으로 나가기 전에 용모 체크할 수 있는 전신 거울을 68타입에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신발장의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양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천장 끝까지 아주 넓게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하나, 반개, 그리고 이쪽 붙박이장에도 알고 보니 신발장이 숨어 있어서 신발장을 총 두 개를, 큰 거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 4인 가구까지도 충분히 신발 수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하단부 보시면요.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실 수 있게 센스 있는 공간들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현관 먼저 둘러보셨고요.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네, 현관으로 들어와서 꺾으시면 바로 옆에 공용욕실이 있고요.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 전면이 거울 형태인 욕실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용품 넣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울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 욕실장 자체가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욕조와 세면대, 변기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는 2번 방으로 가볼게요. 네, 68타입도 84타입과 동일하게 2번 방과 3번 방이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 현관 가까이에 2번 방이 있고 주방 가까이에 3번 방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방이고요.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창,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창이 아니라 거의 안방과 맞먹는 크기의 창문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깥 조망, 환기 문제없고 굉장히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번 방의 안쪽에는 붙박이장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녀 옷들 수납 가능한데 이 붙박이장이 큰 거 하나,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 네, 수납할 수 있는 파우더룸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도를 따라서 일단 먼저 거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2번 방 바로 옆에 이렇게 거실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68타입인데 거실 크기가 84타입 못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천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천장 보시면 거실에 있는 천장이 우물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한층 집이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파 뒤에 가려져 있지만 바닥 끝까지 나 있는 이 넓은 창이 이쪽에 설계가 되어 있고 맞은편 주방 그리고 3번 방과도 마통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환기가 너무 잘 되는 구조거든요. 거실창이 주방, 3번 방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문제를 정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이렇게 네, 세련됨을 더해 주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거실 둘러보셨고요.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용 혹은 6인용 식탁에 가까운 크기를 놔두고도 여유 공간이 참 많이 남아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방과 2번 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주방 거실이 넓어 보인다. 혹 실제로도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앞쪽에 보시면 홈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련된 지금 장식장도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커피라던가 와인, 뭐 위스키 등등 네, 원하시는 취미에 따라서 이렇게 세련되게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D자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을 이용한 상판과 벽, 그리고 싱크 수전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정말 수납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버릴 공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요. 따로 서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방에도 이렇게나 많은 센스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역시나 주방 창문! 이 창문이 거실과 아까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생선 같은 거 구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실로 가기 전에 냉장고장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는 어디 놓지? 하시는 분들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옆에 김치 냉장고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수전도 있기 때문에 손빨래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분리수거함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피난 공간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다용도실이 보다 넓게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으로 가기 전에 네, 복도에 있는 팬트리 그리고 3번 방 둘러볼게요. 자, 이것은 주방 옆에 있는 네, 복도 팬트리인데요. 주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파스타 면이라던가 뭐 과자 등등 보관하시거나 청소용품, 네, 청소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주방 옆에 있는 3번 방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서재로 꾸며 놓았는데 자녀 많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곳에는 역시나 이렇게 큰 창이 바깥에 환기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천장에 에어컨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이곳은 그린 톤으로 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안방을 꾸며 놓았는데요. 자, 워낙 안방의 구조가 좀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침대만 놔두고 공간이 없는 곳이 현실인데,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간이 독서대, 네, 이렇게 간이 서재를 만들어도 여유 공간이 생길 정도로 넉넉한 지금 안방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정말 거실 남부럽지 않은, 거실 못지않은 넓은 창을 자랑하는 창문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에어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안방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네, 여기도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집이 좁아 보이지 않고 넓어 보이고요. 네, 이렇게 부부의 옷들, 캐리어라던가 가방도 놓고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안쪽에는 부부욕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이곳은 샤워부스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욕실 용품 넣을 수 있는 욕실 창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68타입도 만나봤습니다.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오산세교 파라곤. 분양가를 보면 68타입의 경우 3억 4천대에서 3억 7천대, 84타입의 경우에는 4억 1천대에서 4억 5천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단지보다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오산시 세교동 새마을 인근에 마련되어 있고요. 상시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산세교 파라곤에서 분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